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그린은 배선생인데 요새 제가 이름을 바꿔서 그냥 배선생으로 바꿨죠. 오늘 가져온 개체표현 장미입니다. 저번 유칼립투스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레드를 바르는 시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장미는 많이 어렵습니다. 장미 그리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장미 어렵고, 왜냐면 이게 많은 어떤 톤에 대해서 익숙하신 어떤 선생님들이나 좀 그림의 어떤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장미를 구로 바라보고, 그리고 장미를 그냥 면 단위로 생각해서 면과 면이 겹쳤을 때 어디에 그림자 잡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라는 개체를 되게 쉬워하는데, 장미라는 개체를 받았을 때 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를 장미라는 단어에 너무 구속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면과 면이 겹쳤잖아요. 겹쳤을 때 어디에 양감이 잡히든지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구기 때문에 밝은 쪽이랑 이렇게 양감이 잡히는 쪽은 과감하게 눌러준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장미를 장미로 보지 말고 어떤 장미라는 어떤 조형물로 생각을 해라. 그냥 빨간색 종이를 겹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렵나? 그쵸, 어렵죠. 이게 뭐 저도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연습을 해서 잘 해야지, 그쵸? 자, 어찌됐든 오늘도 그려지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바라보면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했고요. 미리 발라져 있죠.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렇게 어둠을 미리 표시를 했을 때 굉장히 좋다. 왜냐? 일단은 틈새가 많고 저렇게 초벌을 칠했을 때 안 보이잖아요, 형태가. 근데 색을 또 이쁘게 쓰려면 연필은 지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코픽펜이나 마커펜으로 표시를 해놨을 때 굉장히 이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제가 저기 사용한 컬러는 신안하구의 패스 컬러 브라이트 레드. 저는 레드를 사용할 때 무조건 저 색깔을 꼭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포피레드랑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포피레드는 진짜 좀 형광색이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고, 요거는 좀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덜하다, 덜 부담스러운 레드인데 되게 채도가 살아있어서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미가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손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손이 이게 각이 잘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각이 돌면서 빛을 받는 어떤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 10시 방향에 있는 저 꽃잎 같은 경우는 빛을 조금 등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톤이 좀 들어가고, 점점점 돌아가면서는 그게 좀 덜해지면서 뒷부분은 또 다시 톤이 잡히고, 뭐 그런 식의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체끼리, 그러니까 꽃잎끼리 이렇게 겹쳐지는 요 사이 보시죠. 내 손과 손 사이에 저런 어떤 양감이라는 그림자를 잡아서 꽃잎끼리 구분을 좀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장미를 실제로 보면, 사진을 본다거나, 저렇게까지 깊게 톤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서양화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혹은 진짜 그림 그리는 대회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에 대한 설명이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톤을 쉽게 구분을 줘서 보는 사람한테 꽃잎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어야 말 그대로 시각적인 의사소통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톤을 흰색 물체지만 쓸 때도 있는 거고, 톤이 실제로는 안 들어가지만 필요할 땐 넣어서 잘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 물체인데 블랙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색깔도 그렇죠. 레드도, 아니 뭐 저는 브라이트 레드 좋다 얘기를 했지만 브라이트 레드가 아니고 다른 색깔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친절하게 이게 어떤 소재고 어떤 색깔이고 여기는 채도가 왜 살아있고 저기는 주걱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어떤 친절한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다. 네. 디자인이니까 더욱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칠을 했던 줄기랑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화면 흔들립니다. 줄기랑 이파리의 색깔은 퍼머넌트 레드랑 린덴 그린은 아주 소량 섞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후커스 그린 깔려있죠? 저 후커스 그린을 혼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은 전체적으로 발랐고 이파리 묘사를 하는데 사실 인맥 묘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인맥 묘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칠을 해놓고 얘는 그냥 유광물체도 아니고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뭐 그냥 플라스틱 해서 이게 밝음이랑 어둠만 좀 정리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단위의 묘사는 제가 지금 신경 써서 한다고 조금 넣은 거고 사실 저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래도 하지 말 나오세요 나와 나와 그래서 넣은 거고요. 장미가 이뻐서 그리면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큰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이 개체 하나만 그리다 보니까 장미를 그릴 일이 꽤 많죠. 그러니까 장미도 지금 이런 거 배워놓으면 요번에 건대 7부 문제 보시면 장미 프린팅이래. 꽃무늬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정육면체. 뭐 그런 경우에 써먹어도 되고. 왜냐면 이제 레드 꽃 하면 떠오르는 게 장미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레드의 색깔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그려서 거기에 꽃 프린팅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꽃은 그리는 건 그리는 건데 아무래도 컬러적으로 레드 컬러가 진출하기 때문에 레드를 선택할 일이 더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평소에 장미를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넣었을 때 형태도 굉장히 실루엣도 이쁘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 물론 좀 촌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미 무늬라고 하면 좀 촌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진출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써먹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진대 제시 사물이었죠. 말고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사소하다기보다는 세밀한 어떤 그림자 표현을 좀 꼭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나뭇잎파리는 저렇게 저는 그냥 가운데 쫙 긋고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뻗는 그냥 저런 인맥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약간 되게 핏줄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파리처럼 보이면 된다 라는 거죠. 시간 싸움이니까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시범을 칠 때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딱 1시간 정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양감으로 해석하고 또 조형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레벨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 쉬운 개체다 아니 금방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저 연두색 약간 그리니쉬 들어간 저 컬러가 이거 그리니쉬 컬러 좀 섞은 거거든요. 그리니쉬 옐로우랑 올리브 저 컬러 굉장히 중후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초록색 되게 채도 살리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화나고 패스 컬러에는 브라이트 그린이랑 린덴 그린이 있어서 굉장히 채도 살리기 좋습니다. 용이하고 뭐 제가 지금 뭐 물론 광고한 거긴 하지만 진짜 하지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얘가 처음에 소개할 때 600g이었는데 지금 1.5kg예요. 돼지가 됐어. 자 그리고 저런 어떤 블랙 안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리병이나 세질감처럼 하지만 빛의 충돌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빛의 충돌은 톤의 충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명실성이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런 어떤 장미 가시도 되게 필요한 디테일 아니겠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장미 가시 저거 떼면서 놀았었는데 요새는 그런 낭만이 없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년에 30이라 어쨌든 저것도 장미 줄기다. 그러니까 늘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게 어떤 제시물을 줬을 때 그 제시물이 주는 그 어떤 단어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그려라. 테이프를 어떻게 그려? 혹은 뭐 칼을 그려라. 칼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형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조형적으로 선이냐, 면이냐, 점이냐. 그리고 제가 형태적으로 각이 어떻게 변하냐, 컬러는 어떻냐, 톤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꼭 장미를 안 그려봐도 혹은 장미를 그려봤으니까 색종이 빨간색이 나왔다. 그럼 걔네를 여러 군데로 접었을 때, 휘었을 때, 겹쳤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기본기.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교 부리지 마시고, 정말 기교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거 보고 싶은 게 아니죠. 요새 같은 경우는 물론 표현을 중시하는 뭐 과라던가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화려한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조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조형적으로 계산을 할 줄 알고 연출을 할 줄 아느냐, 어떤 그런 접근이 가능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라도. 왜냐면 디자이너가 돼야 되니까. 저런 고무라던가 저런 장미같이 저런 반짝거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양감이 잡히는 저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닦아주는 어떤 밝은 연출이, 그러니까 빛 연출, 밝은 빛 연출이 좋습니다. 닦을 때는 정말 힘줘서 닦아야 돼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종이가 벗겨질 만큼. 마지막 이제 색연필로 좀 더 내가 발라놓던 어둠에 대한 어떤 딱딱함을 좀 풀어주는 거죠. 좀 더 톤이 단계가 많아지고 픽셀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저게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마찬가지 뒤편에 있는 줄기도 닦아줘서, 빛나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빛 연출이 중요합니다. 되게 이쁘죠 그림. 제가 봐도 이쁜 것 같습니다. 저거는 갑자기 어디 곱창집에서 동네 곱창집 오픈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쓸만한 그림 좀 벽에 걸고 싶다고 하고 이거 보여드리니까 이게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거기 곱창집을 가면 장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나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입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뭐가 이쁘다고 가져가나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좀 이뻐 보일 수 있나 봐요. 네. 그때 제가 안경을 왜 올려놓고 저랬지? 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찍어줘야죠. 네, 찍어서 빛 연출 해주고 끝을 내야죠. 인맥은 그냥 화이트에 그린을 섞어서 그냥 밝음을 찾아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릴 때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 시켰을 때 애들이 되게 싫어하긴 했는데 나는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학생 때 정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정말 입시 재밌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약간 좀 게임하면은 다음 탄 이렇게 막 깨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 예, 또 그런 기분을 전 입시하면서 좀 다음 소재는 뭘까 막 궁금해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어찌됐든 완성이 됐고요 정보 다들 잘 가져가셨습니까?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녀석이 올라가서 인사를 하고 싶다 인사 한번 해줘라 조명 때문에 눈물 져가지고 아무튼 전 다음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빠이 물고기가 신기한가 봅니다 다들 걱정하는데 물고기 안 먹어요 얘네 그냥 물만 마시더라고 저기 가서 제 뱃살 좀 봐봐 너도 물 먹어 아무튼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